3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sometimes, 자, 빈칸에 들어가면 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 완성하는 문제예요. 글을 읽다가 중간에 내용을 완성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 펜 굵기를 조금 굵게 해달라 그랬지. 자, sometimes, 때때로 all the outcomes, 모든 결과물인 어떤 결과물? customers are trying to achieve in one area 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한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결과물들은 이런 얘기예요. Have a negative effect. 자,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outcomes. 다른 결과 측면에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한쪽을 가지고 아 이걸 원하는데라는 이런 해서 만든 이런 결과물이 다른 쪽에서는 부정적인 결과 영향을 끼친다. 초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This is very common. 아주 흔합니다. When companies are busy listening to the voice of customers. 그랬어요. 언제, 뭐할 때, 회사들이 be busy ing. be busy ing 무슨 뜻이지? be busy ing. 그러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듣느라고 바쁠 때, 고객의 목소리를 듣느라고 바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회사가 줄 때를 가지고 딱한 가지 자기 제품에 대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예를 식당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네들 음식을 만들었어. 근데 한 손님에서 아 이거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소금 또 집어넣어. 근데 한 손님이 왔고 아 너무 짠것 같아요. 그래? 또 소금을 빼.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객들의 소리를 듣느라고 정신 없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Traveling sales people, for example. 자, traveling sales people은 뭐냐면은 travel이 여행하다는 뜻이지만 이동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업사원들 이런 얘기. 이런 사람들이겠지. 돌아다니는 그런 sales people 예를 들어가지고, may say, 말할지도 모릅니다. They want a smaller cell phone. 좀더 작은 휴대폰을 원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대요. 하지만, they may not have thought. 자, 생각 안 해봤을지도 모른다예요.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나시 붙었으니까 뭐뭐 아니었을지도 모른다예요. 그쵸? 생각 안 해봤을지도 모른대요. about 뭐에 대해서. How hard, 얼마나 어려운지 간접의문 어순이겠다. That tiny phone이 그 전화기가 will be to you 사용하기 어려울지는 생각 안 해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일즈하는 사람들은 영업사원들은 핸드폰이 작으면 갖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했는데 막상 너무 작으니까 쓰기 불편한 거.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간접의문 어순 주의해야겠죠. 어법 문제 이런 거 나오기 좋습니다. Carpenters may request. 자, 목수들은 자, 요청할지도 요구할지도 몰라요. A lightweight circular saw. 자, 둥근 모양의 가벼운 둥근 모양의 톱이죠. saw는 톱입니다. without 자, 그러니까 목수들은 아주 조그만한 조그만한 둥근 모양의 가벼운 톱을 원할지도 모른대요. without thinking about 뭐 생각도 안 해보고 the fact 어떤 사실입니까? that it will no longer have 자, no longer는 더 이상 머뭇지 않답니다. have the power, 힘이 더 이상 없을지 모른대요. to get through some of more difficult job. 그러니까 좀더 어려운 일들을 할때 힘을 자, 톱이 얇아요. 무게가 적게 나가. 그러면 힘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그러면 무거운 거 이렇게 막 딱딱한 거 자를 때 부러질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한다는 얘긴 거지. 그러니까 목수들이 평소에 톱이 너무 무거워. 아, 이거 좀 가벼운 것도 나오면 좋겠는데 가볍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려운 일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when customers make requests for new product features. 자, 뭐할때 고객들이 요청할 때에요. 새로운 그 제품의 어떤 특징들을 요청할 때, they are usually focused on. 자,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be 자, focus on은 초점을 두는 거죠. solving, 해결하는 거예요. just one problem. 문제,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고, and I'm not thinking of. 이런 건 생각 안 한대요. how, 자, 의문사. 그쵸? 얼마나 the requested solution이 걔들이 요구한 그런 해결책이 will 어떨 거라는 거. 자, 어순 같은 거 괜찮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이면을 생각을 안 하니까 바꿔 얘기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불편해서 이걸 고쳤는데 다른 쪽을 생각 안 하고 고쳐놓으니까 쓸모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지. 자, in this situation, 자, 이러한 상황에서 커스터머들은 request 요청합니다. 새로운 피처들을요. 피처는 특징이죠. 하지만 reject the resulting product. 자, 거부한대요. 뭘 거부해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죠. When they realize, 자, 고객들이 깨달을 때, the ramifications of their suggestions.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고쳐놨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았을 때 결국 고객들은 안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거 이렇게 고쳐주면 좋은 데서 고쳐놨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해서 안 산다는 얘기예요. 자, the added feature turns out.
턴아웃은 판명되답니다. 자, 그리고 첨가된 피처들의 특징이 어떻게 판명돼요? To be worthless. 자, 쓸모없어요. Because of 뭐 때문에? The problems it causes. 걔네들이 만들어낸 그 문제들 때문에 결국 쓸모없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할 때 고객들은 그 물건을 또 안 산대.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게 뭡니까? 자, 다시 여기 보면요. 고객들은 초점에서요. 한 가지 문제만. 그리고 자, 얼마나 자기들이 요구했던 솔루션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야. 자, 1번. Impact other product or service functions. 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본다. 그렇죠. 1번 답이겠죠? 그러니까 고객들은 자기들이 불만 있는 것만 생각하지, 그 제품에 대해서 그거에 다른 이면을 생각을 안 한다. 그게 어떤 파생을, 그 여파를 끼칠지를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Delay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products. 그러니까 새로 혁신된 물건들이 도입되는 게 지연된다는 얘기인 거죠. 상관없는 거고. Introduce other customers. 다른 고객들에게 소개해요. 뭐를요? To make additional requests. 또 다른, 그러니까 부수적인 그 요구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뭐 소개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Bring about excessiv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자, 가져온대요. 뭐에 대해서? Excessive는 과도한 이런 얘기입니다. 경쟁. 회사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Discourage companies from listening to customers of voices. 자, discourage는 encourage가 장려하는 거예요. Discourage는 장려의 반대말이니까 이렇게 뭐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힘 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고객 목소리 듣는 거를 장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